이쪽으로 찾아봐. 다음번 오세요. 고맙습니다. 상선 영감. 오, 그래 오랜만이로구나. 그간 어찌 지냈느냐? 이제 몸은 좀 다 나은 게? 예, 영감. 살펴주신 덕분에 쾌차하였습니다. 하운데 영감께서 여기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혹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다. 전하께서 이곳에 걸음을 하시며 매시고 나온 게야. 예? 전하께서요? 지금 당장 예조 참의를 내 처소로 들라하게. 예, 마마. 부르셨사옵니까, 마마? 내 오늘 우연히 관상감에 들렀다가 참으로 기막힌 얘기를 들었어. 내 후궁을 들을 것이란 명을 내린 지가 언젠데 아직 간택일조차 나오지 않았다니 대체 예조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이오? 아뢰옵게 송구하오나 간택이라니오, 마마? 지금 그것을 내게 묻는 것이오. 내 분명 예조에 일러 후궁 간택을 위한 절차를 밟으라 명을 내렸거늘 예조 참이란 자가 어찌 이를 모르고 있는 것이오? 하오나, 마마. 예조에서는 간택을 중단하라는 명을 받아사옵니다. 허여 소신은 마마께서 그것을 알고 계신 줄 알고. 지금 뭐라 했소? 간택령이 거둬지다니 대체 누가 그런 명을 내린 것이오? 아니, 그게... 예조 참의! 예조 참의가 어마마마 처소에 들었다니 그게 정말인가? 예, 마마. 하운데 그뿐이 아니옵니다, 마마. 예조 참의가 돌아가신 후에 해경군 마마께서 크게 진노하시며 대전으로 납치셨다 하옵니다. 어마마마께서 대전에 납치셨다고? 예, 마마. 주상께서 거래에 안 계시다니. 하면 지금 주상께서는 어디 계신단 말이냐? 아뢰옵게 송구하오나 전하께서는 교화로 거동을 하셨사옵니다, 마마. 교화? 아니, 주상께서 무슨 연으로 그것까지 납치셨다는 것이야? 어마마마, 그것은 신첩이 말씀 올리겠사옵니다. 중전. 전하께서 교화로 납신 까닭을 신첩이 알고 있사옵니다, 어마마마. 나는 너를 세 손으로 만나지 않았다. 나는 단 한 번도 널 임금으로 만나지 않았어. 모르겠느냐? 나는 지금 너에게 임금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내 곁에 있어달라 그리 말하는 것이야. 방자하고 모험한 건 네가 감히 왕실의 존엄함을 어찌 알고 이처럼 방자한 행실을 일삼는 것이냐? 네가 어떤 사특한 짓으로 중전의 마음까지 얻었는지 모르겠다만 나는 너를 왕실에 들여놓을 수 없다. 여기 계셨습니까, 누님? 우가. 이곳에 계신 줄도 모르고 한참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렸다던 물건은 찾으셨습니까? 찾을 것이 있다면 나가셔서 늦도록 오시지 않아 혹 찾지 못하셨나 걱정했습니다. 아니야, 우가. 찾았어. 이거야, 내가 잃었던 물건이. 다행입니다. 급히 뛰어나가시는 것을 보고 귀한 걸 잃으셨구나 했는데. 헌데 이제 이만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선 이 길 끝에 있는 나무 밑에 계실 것입니다. 벌써 유시가 지났습니다. 우가.
혹 저를 염려하는 것이라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저는 이곳에 머물 것이니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니 누님께선 이만 도성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대로 전화를 피하신다면 훗날 분명 이리 허망하게 보낸 세월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술띠를 잃고도 그처럼 어쩔 줄 몰라하며 온 산을 헤매셨던 누님 아니십니까? 헌데 전하 곁을 떠나서 어찌 사실 수 있겠습니까?